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왜 마음근력 뇌과학 하던 사람이 이런 행사는 처음이에요. 초대받아서 오는 행사에 아주 초대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내가 안 가는데 잘. 왜 여기는 왔냐 하면 지향점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이어트랑 마음근력 내면소통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결론은 마음 근력을 키우면 1. 몸이 튼튼해져요. 뭐 면역력, 오래 살고 어쩌고저쩌고 그 많이 말씀드렸죠. 몸이 튼튼해져요. 2. 멘탈이 튼튼해져요. 마음 근력하면 뭐 우울감, 불안감 사라지고 뭐 등등. 3.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이 생겨서 잠재력이 올라가요. 학생들은 성적 올라가고 뭐 영업사원들은 영업이 올라가고 운동선수는 운동감. 그게 다 입증이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몸 튼튼, 마음 튼튼, 그 다음에 능력 증강. 이게 이제 마음 근력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방법. 마음 근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편안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편안 전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는 어떻게 해요? 오, 이거 어렵잖아요. 명상이요? 근데 명상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하려고 그러면요 무릎이 아프고요. 그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건 명상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명상은 명상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 편안 전환이 돼요? 뭘 해야 마음 근력이 생겨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잠을 잘 자야 돼요. 둘째 뭘 자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셋째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면 유도 명상 엄청 만들어 놨잖아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먹기 명상.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할 텐데 먹는 게 명상이에요. 또는 명상을 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명상이 돼요.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먹는 게 명상이에요. 셋째, 뭐죠? 명상의 핵심은 움직임 명상이다. 맨날 강조하잖아요. 제 유튜브에 댓글 남긴 거에 제일 많이 제가 남긴 게 뭐예요? 그러시면요. 존투 트레이닝을 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무리하지 말고 움직여라. 여태까지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여러분 최겸 선생님의 강의 들은 핵심이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자라, 먹어라, 운동해라.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냥 다이어트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그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최겸 선생님이 의사들도 몰라요. 기존 전통적으로는 이런 거 안 해요. 막 그런 전문가들이 뭐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까 조선시대 다이어트 못 주고 왜 그럴까? 전문가들 엄청 똑똑한데 의사들 왜 그럴까? 그 의문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지금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유튜브로는 좀 봤는데 저렇게 그 최겸 선생님이 컨퍼런스 뭐 하나 이걸 쫙 한 번에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 들으면서 얘기한 거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세 끼를 언제부터 먹었다고요? 농경시대 시작하고? 천만에 아니에요. 역사책에 다 나와요. 하루에 세 끼 언제부터 먹었어요? 에?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요. 언제부터? 소위 말해서 출퇴근하면서부터 세 끼 먹었어요. 그럼 출퇴근을 언제부터 했어요? 에?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니까 뭐 19세기? 진짜는 20세기예요. 20세기. 그것도 1차 대전 이후에. 100년 될까 말까 한 얘기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 세 끼 꼬박꼬박 아침을 왜 먹어요? 출근해야 되니까. 점심을 왜 먹여요? 급식판에 주고? 오후에도 일하라고. 저녁을 왜 먹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침 챙겨 먹어라 새끼 뭐 아직도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많은데 아니 그 이거 역사를 놓고 보자고 인류가 언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냐고 20세기 와서라니까요. 하나 또 예를 듭시다. 여러분 아침에 뭐를 드세요? 뭐 미역국 뭐 이런 거 말고 아침에 먹으면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가서 호텔 가서 아침 조식 breakfast 그건 뭐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빵인데 무슨 빵? 식빵을 어떻게 해서 구워서 뭐라고 그래요? 토스트. 토스트에 잼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옆에 뭘 많이 먹죠? 뭐 커피 먹지 말라니까 홍차. 홍차는 어떻게 들어있어요? 티백. 에? 티백 그 홍차 드는 거 옆에는 각설탕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하나 있고 이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죠. 그게 언제 생겼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 그거? 토스트 언제 생겼어요? 토스트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는데 역사상? 예? 200년? 300년?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0세기, 20세기요. 잼은 언제 생겼어요? 잼. 그건 좀 오래됐을까? 아니, 20세기예요, 잼. 홍차 티백은? 20세기예요. 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먹는 게 뭐냐. 자, 잼을 발라. 잼을 왜 그렇게 인스턴트 잼 같이 잼을 병에도 이 잼이란 걸 왜 다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이 뭐예요? 산업혁명 앞서. 공장 노동자들이 아침에 빨리 홍차라도 먹어야 돼. 티백 만들었고, 빨리 이거를 발라서 빨리 저기 당 먹어서 가야 돼. 그래서 잼 만들었고, 그래서 토스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가 먹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빨리 출근해라.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인류는 언제부터 출근했을까요? 출근. 출근부터 몇 시까지예요? 뭐 8시, 9시? 9시! 그러면 제가 사장이라고 칩시다. 저 사장이에요. 여러분 노동자예요. 자, 우리 회사는 내일 9시까지 출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아니, 걸어와도 돼. 뭐가 필요해요? 에? 시계가 필요해요. 그럼 시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 시계 옛날부터 있었지. 물시계도 있었고, 있었죠. 근데 그 시계가 맞아요? 이 사람의 시계와, 이 사람의 시계와, 사장님의 시계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내 시계로 9시인데. 시계들이 다 달랐다고요. 왜 달라? 맞지? 어디다 맞춰요? 시계 맞출 때가, 지금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시계 다 맞추세요. 지금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20세기에, 시계를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시청 앞에 큰 어디 광장에 가면 큰 시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큰 시계 있잖아요. 다 거기다 시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걔는 어디다 맞춰요? 그것도 몰라요. 시계가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시계를 맞추기 시작한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국가적 표준 시간. 다시 말해서 everybody. 국민들이 다 알아 지금 몇 시인지. 그게 언제부터 됐을까요? 그게 National Standard Time이라고 그래요. 국가 표준 시간 딱 몇 시. 그럼 다 알아. 언제부터 가능했을까요? 띠띠띠띠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디오. 라디오가 전 국민이 들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사람들이 시간이 몇 시인지 안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의 핵심 기능은 뭐예요? 뉴스 알려줘? 아니. 띠띠띠띠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 라디오 틀으면 이상하게 라디오는 시간마다 띠 맨날 띠 그게 원래 라디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라디오가 나온 게 언제예요? 쫙 퍼지 1930년대예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 그 무성 영화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 거대한 기계 부속품처럼 출퇴근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고 출근하고 한 게 언제예요? 1차 대전 이후에 1920년대, 30년대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한 게 우리가 아는 하루 세끼예요. 노동자의 생활이에요. 잼 발라서 티백 홍차 먹고 공장 노동자고 사무직 노동자고 9시 출퇴근하는 건 이제 급속히 끝나갑니다. 출퇴근이 디폴트인 세상은 끝나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토요일에서 와 했지만 아, 나는 좀 출근해야 되는데 소수예요. 이제는.
그래서 대학생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요. 당연하지. 지금은 취직하는 그런 그 20세기 산업사회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는 취업을 해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 사는 동안 10번 옮겨 다니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출퇴근도 안 하는데 왜 새끼 굳이 드시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원래 인간의 모습은 월급 받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월급은 약간의 마약과 같을 거고 원래는 인간의 모습은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사실은 디폴트 기본인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 하는데 그 내가 계약을 맺을 거지. 우리 회사 사장하고 계약을 맞아서 나라는 회사하고 너라는 당신네 회사하고 계약 맺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해줄 다 일시적인 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을. 의무교육 몇 시까지 학교 와라. 그 공장 노동자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원래 국영수를 왜 강조해요?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여서 국영수 강조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런 거 강조한 적이 없다고요. 언제부터? 그것도 거의 20세기부터예요. 국영수를 강조한 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language and math. 그거 왜요? 의무교육. 의무교육 뭐예요? 공장 노동자. 공장 노동자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맑게 알아듣고 셈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language and math를 국영수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국영수가 원래 중요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국영수 봤어요? 어머, 중국어, 국어, 뭐 수학 봤냐고. 아니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약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오늘 계속 역사적으로 좀, 놓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것만 갖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또박또박 아침, 점심, 저녁 같은 비중으로 세 번씩 먹어?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 몸은 아직 원시인의 몸이라고 제 내면 소통 책에도 나오잖아요. 뇌 작동 방식도 원시인의 뇌다. 모든 게 원시 상태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원시라고 하면 만년 전이에요. 만년 동안에 유전적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원시인과 똑같아요. 그 원시인이 갑자기 아침 9시까지 출근하면서 그 원시인이 갑자기 동굴에 있다가 맨날 잼발라 먹고 이러고 지금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엄청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해진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의 intellectual hero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분이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걸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 학기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했는데 그분은 아프리카 바분과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뉴럴로지 그다음에 엔도크로놀로지 오늘 아까 얘기한 호르몬 계통 뇌과학 얘기 뭐 여러 가지 거를 실제로 엄청난 학자예요. 하는데 매년 여름 한 달씩 아프리카 바분 개코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킹의 이 들고 있던 그 얼룩덜룩하게 생긴 그 굉장히 똑똑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원숭이는 개코 원숭이. 개코 원숭이 굉장히 이름이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똑똑한 원숭이가 아니에요. 유인원이에요. 고릴라 침팬지 이상으로 똑똑하고 수명 한 50년까지 가고 알파메일의 집경기간은 2년에서 5년. 인간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매 이름 다 붙여주고 친구처럼 같이 있으려고 자기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래서 거기 끼어서 같이 살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맹수예요. 앞발 한 번 딱 맞으면 사자도 즉사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힘센 애예요. 거기서는 만화에는 착하게 나오지만 그 맹수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실험이 아니라 관찰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거기에 몇 마일 떨어진데 고급 리조트가 생긴 거예요. 리조트에 쓰레기장에 음식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 알파메일 대장을 중심으로 사냥을 가고 뭐 먹으려고 하는데 보통 뭘 먹고 살았냐면 바나나 같은 거 따먹고 채집 경제지 그 따먹고 자연식 프로세스드 푸드가 아니라 자연식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쓰레기장이 생긴 거기 뭐가 버려지느냐 하면 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치킨.
리조트 와서 사람들이 먹는 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그게 굉장히 얘네들이 그래서 쉽게 왕창 그 쓰레기장은 아무나 못 가요. 이 대장만 딱 대장이 쫙 몇 명 해서 시간 맞춰서 아침에 쫙 가서 그 쓰레기장 가서 실컷 뷔페를 먹고 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혀 없었던 일이 벌어지죠. 1년 만에 집단적 대사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 당뇨, 암 등등등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이 증상을 얘네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뭔가를 잘못 먹고 있구나라는 걸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원래 다이어트 사이언티스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잠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왜 사세요? 자려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려고 살고 자려고 일하고 자려고 일하고 자려고 먹고 자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가장 최상단에 놔야 돼요. 잠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이거 서구에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계속 자는데 나는 4시간밖에 안 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치매 걸리고 다 아프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긴 얘기를 이제 기본 방향이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 또 역사적으로 원흉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됐는가 그거를 좀 해봅시다. 잘못된 세계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왜 해요? 물어봐요. 다이어트 그러면은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 있고 한마디로 살 빼려고 몸매 유지하려고 살 빼려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이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보면 살 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비만이 어디 있어 지금. 고도비만 환자 하나도 없잖아 여기. 그냥 랜덤하게 특히 제일 최악인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 이래도 이 정도 앉혀놓죠? 상당수가 고도비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 없잖아요. 한국에 없어요. 근데 왜? 이상하지? 그 이상하다고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더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고 기대 수준이 더 높아요. 다 날씬한 것 같아. 차라리 미국에 가면 마음 편할지도 몰라요. 저 비교 좀. 아니, 나는 괜찮네. 이렇게. 여기는 나는 괜찮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미친 짓이라고 과감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몸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진짜 나는 이거고, 이 옷, 내 몸매, 이거 갈아 끼우고, 깎고, 바꿀 수 있고, 내 옷이지. 이 옷을 왜 입어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 몸의 존재 이유가 뭐야?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미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걸치고 있는 옷 정도로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는 게 그건 이미 미친 거예요. 크레이지. 아 그렇게 그러다가 내가 멘탈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다이어트 뭐 하다가 뭐 식이 장애가 오고 그거 따지기 전에 내 몸에 대한 관점이 그거다. 그럼 그거 이미 미친 거야.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만 안심하세요. 여러분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건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깨우면서 정신 차리세요. 어이,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내 몸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살아? 그런 거 하지 마. 정신 차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케어해. 나를
나를 좀 돌봐야 돼. 어떻게 돌보는가? 유튜브에 있는 제 강의 나를 돌보는 법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내가 나를 돌보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보는 거가 이타주의 출발이에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죠? 뭐 어떻게 돼? 아파요.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돼? 가족과 주변에게 패끼쳐요. 그게 이기주의예요? 엄청 패끼치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남을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나를 갉아먹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병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민폐 끼치는 거예요. 아닌데 난 가족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난 그냥 병원 다닐 거예요. 그것도 민폐예요. 병원 가면 뭐예요? 의료보험 축내잖아요. 의료비 써가지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잘 먹고 건강한 사람 의료비 내가지고 막 담배 피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병원비 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민폐라고요. 오케이? 여러분 아파도 병원 가죠? 그거 자체가 민폐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나를 돌봐야 돼.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는 출발이에요. 그게 존중과 배려니 뭐니 나중에 얘기할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뭐 여섯 가지 이런 거 하려면 사람이 좀 먼저 멀쩡해야 돼요. 아파갖고 정신이 나가 있는데 무슨 용서가 어디 있고 마음 근력이 어디 있고 어디 있겠어요. 잠도 못 자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바디 프로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자기 만족이죠. 천만에 자기 만족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면 당신 혼자 무인도에 살 때 바디 프로필 찍을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무인도 혼자 사는데 바디 프로필 그런 거 하겠냐고. 무슨 자기 만족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나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높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몸의 노출과 몸의 파괴 이런 거가 이 대중매체에서 아니, 몸을 도구로 봐요. 몸을 도구로 본다고요. 본질로 안 봐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얘기한 메르호뽕띠 같은 사람은 I am my body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이 나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의 노출과 몸의 파괴 중에 어느 게 더 나빠요? 상수 파괴가 나쁘죠. 파괴가 끔찍한 거예요. 물론 몸의 노출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성적인 상품화하고 대상화해서 몸 노출 나쁜 거죠. 근데 그거 나쁜 정도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뭐예요? 몸 파괴. 둘 중에 이 사회에서는 뭐가 더 괜찮아요?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이런 심의 통과할 때 몸 파괴는 얼마든지 보여줘도 돼. 팔 자르는 거 보여줘도 돼. 총 맞아서 머리 터지는 거 보여줘도 돼. 그냥 배 째고 막 창 다 드러내는 장면도 영화에 나와도 심의 통과야. 그러나 몸 조금이라도 노출돼? 그건 안 돼. 이게 벌써 뭔가 가치관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왜 몸의 노출은 철저하게 막는데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칼로 푹 찌르고 총으로 머리 팡 터지고 이건 왜 되지? 그런 장면 안 봤어요? 총으로 머리에다 대고 쏘는데 피 튀기고 옆에 있는 걸? 그런 걸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지금 이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 몸의 파괴 장면을 봐요. 그거 다 영화에서 보는 거예요. 대중매체에서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가치관을 흔들어놔요. 아, 몸이라는 건 내 본성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내 몸도 깨도 되나 보다. 몸 저 정도 파괴해도 되나 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아, 손모가지 정도 걸어도 되나 봐.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은 내 본성이 아닌 거예요. 입고 다니는 옷 정도예요. 그래서 옷 좀 나 좀 세련되고 멋진 옷 한번 입어봐야지 하는 게 바디 프로필 찍는 거예요. 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을 인간 존엄성 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존엄성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나의 본성 그냥 나의 핵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보는 관점을 확립하는 게 필요해요. 잊지 마세요. 내 몸은 궁극적인 가치예요. 내 건강, 내 몸을 희생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뭐가 중요한다? 어? 뭐가 중요한가? 이걸 좀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 이게 언제 시작됐을까? 또 역사적으로 원흉이 있어요. 데카르트, 그러면 저 철학자고 어려운데, 이 데카르트 이런 게 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중요하냐면, 데카르트 딱 코기토 에르고 숨 뭐 I think therefore I am, 그래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나누고,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신자죠. 영혼은 뭐 아이작 뉴턴도 그렇고 다 독실한 신자들이에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여기 영혼이 있나? 이 탁자에 없다. 지나다니는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나? 아니에요. 그건 리빙 머신 같은 거예요. 동물에도 영혼이 없어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 내 영혼이 있나? 아니, 없어요. 영혼은 어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얘는 뭐예요? 이거는 내 팔이지. 이건 내 마이크지. 내 관점에서 볼 때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건 나의 일부가 아니야. 그냥 내 팔일 뿐. 이건 나의 일부가 아니야. 그냥 내 가슴일 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일부가 아니야. 내 몸일 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 몸 바쳐서 내가 원하는 가치. 그래서 옛날에 제가 비판 강의에서도 비판했지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몸을 바쳐서 국가의 충성. 그런 거 국회에 대한 맹세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국가는 뭐에 봉사해야 돼? 우리 몸에 봉사해야 돼. 우리 몸 튼튼 마음 튼튼 우리 몸 인간에게 봉사하는. 아니, 국가가 인간 몸에 봉사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몸을 바치나.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따로 있으면 몸 바쳐서 뭐 순교도 하고 몸을 바치는 걸 칭송해요. 국가를.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대 철학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궁극적인 가치가 휴먼 바디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가 휴먼 바디다 하는 게 이 데카르트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형님이 누구냐? 자라투스트라를 얘기한 니체예요. 서구 철학사 중에 가장 처음 얘기한 게 니체가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앞에 조금 가다 보면 바로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이런 절. Despiser. 그러니까 뭐냐면 경멸자들. 나는 몸의 경멸자들을 경멸한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경멸자들이 뭐예요? 데카르트와 그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게 서구 철학의 제일 큰 문제다. 몸의 경멸자들.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 이게 데카르트 아니 뭐지?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나는 나의 몸이며 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은 몸에 속하는 그 어떤 걸 표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20세기 최대의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게 모리스 멜로퐁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한마디로 I am my body예요. I am soul이 아니라 my soul이 아니라 I am my body. 그래서 몸이 인간성의 근원이다. 모든 가치의 근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철학을 더 발달시킨 게 이분도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20세기 철학자 중에 103인의 한 명으로 끼시는 분. 이 정화열 선생님은 철학인데 정치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 정치 철학이 몸에 정착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국가라든지 모든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휴먼 바디인 거예요. 가치관이 서야지 정치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정당성, 정의 이런 거예요. 그 정의 기준이 뭐예요? 몸이에요. 몸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당을 판단할 때도 여당, 야당 어느 애들이 우리 몸에 더 도움을 주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의료보험 누가 더 잘하나? 불량식품 누가 더 막고 있나? 인간의 그 건강, 예를 들어 미세먼지 오는 거 누가 더 잘 막아주나? 공해 방지 누가 잘하나? 막 발목 지뢰 같은 거 없애도록 누가 더 노력하나? 몸의 파괴인 전쟁, 폭력으로부터 더 이 사람,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어느, 그런 걸 따져라 이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이게 정치 철학이에요. 옛날의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무슨 종교랑 합쳐지면 뭐 어느 게 더 신에 봉사하는 국가인가 뭐 이렇게 했었고 또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20세기는 몸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건 20세기에 온갖 영화, 드라마, 광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인스타, 각종 소셜 프로그램, 거기다가 바디 프로필 왜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찍어요. 소셜미디어 없었으면 바디 프로필 영필이 생겼을까요? 천만에 그런 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조금 보세요. 이게 뭔가 내 머릿속에 잘못 세뇌된 어떤 가치관이 들어와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세계관에 내가 동조하고 있구나. 그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먼저 정신을 차려야 잠도 자야지, 뭐 잘 먹어야지, 뭐 이게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구체적인 테크닉이나 방법들은 최경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지금 도대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데카르트랑 이 뉴턴, 칸트 이게 지금 뭐를 이루냐면 이 객관주의적 세계관을 이루고 이게 뭐를 이루냐면 우리 몸, 뭐 영혼, 이게 주관, 객관 나눈 그거를 이루면서 이게 의무교육의 핵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 계속 다 서 있는 게 온갖 지금 메디컬 사이언스의 대부분의 의학 그리고 몸을 기계로 봐서 다 나눠보죠. 다 나눠봐요. 그래서 뇌 전문가, 눈 전문가 다 나눠봐요. 근데 보통 예컨대 아까 당뇨 있잖아요. 당뇨는 하나의 질병인가요? 물론 질병이 당뇨병 질병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뇨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가 높다면 암 걸릴 확률, 무슨 심혈관 질환 확률 이거 쫙쫙 다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거 저기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썩어가지고 발 자르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에 발 전문이에요. 진짜 맨날 발 잘라요. 다 당뇨 환자예요.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아, 난 맨날 톱질해. 너는 좋겠다. 편하게 강의나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형외과 의사예요. 아주 그 잘 나가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아, 당뇨다.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못 보죠. 어디과 가세요. 또 가서 검사하고 막 이게 의사는 다 자기 전문 요것만 보죠. 통체적으로도 못 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서구식 걸 따서 헬스케어라고 하잖아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죠, 뭐. 헬스케어 시스템. 뭐 병원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헬스케어에서 병원에 가면 헬스 케어 해줘요? 여러분의 건강을 케어해줘요? 뭘 케어해요? 디지즈 케어해요. 네? 질병 케어하는 집단이지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헬스 케어 안 해줘요. 그나마 좀 하려고 하는 게 최겸이나 저 같은 분들이 진짜 야 헬스 건강 증진 아프지 않아도 더 올라가는 거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저기 뭐예요? 이 전문가들을 좀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제도권적인 그 예를 들어 메디컬 시스템과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메디컬 시스템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또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김주환도 그렇고 뭐 최겸도 그렇고 그렇게 좀 거의 해당하죠.
그런데 거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사이언스를 향해 가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 사이언스 말고 새로운 사이언스. 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기존 사이언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사과학으로.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대더라. 그래서 유사과학적인 증명도 되지 않는 그런 거에 현혹될 가능성도 커요. 아, 기존의 의학이 다 틀렸대. 아, 의사들은 잘 모른대. 그리고는 더 이상한 얘기를. 기존의 의사들은 적어도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리고 디지즈라도 확실하게 케어를 해줘요. 더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쪽 유사과학 쪽으로 가면 위험해요. 제도권 이런 그 메디컬 시스템, 기존의 의사들과 반대되는 좀 다른 시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럼 믿을만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유사과학이. 그리고 유사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유사과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거에 대해서 신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뭘 비판해요? 제도권도 비판하고 제도권에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어떡하라고. 참 어렵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잘 모르실 때는 일요일 밤 9시에 제 강의나 일단 꾸준히 들으시면서. 네. 자, 소마틱. 요거는 몸이란 무엇인가, 그 제 강의에도 나오는 슬라이드예요. 소마틱 바디랑 물리적 신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중요시한다고 할 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아는 내 몸과 남이 보는 내 몸은 완전히 별개의 다른 종류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그 피지컬 바디와 소매틱 바디를 잘 구별해야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매틱 바디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의자가 어디랑 닿아 있어? 내 엉덩이. 그럼 지금 느껴보세요. 내 엉덩이가 의자랑 어떻게 닿아 있지?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왼쪽 엉덩이랑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이 고루 실려 있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지하잖아요. 나의 바딜리 센세이션을 통해서 내 몸을 인지하잖아요. 그거는 피지컬 바디 완전히 달라요. 그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 그래서 내 바디 이미지, 몸이 만들어내는 거다. 건강한 바디 이미지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오늘은 이제 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오래 산다 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오래 사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노력을 안 해도 우리 윗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게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 나 오래 살게 됐네? 이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오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인생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요새 여러분 그 어떤 부고 와서 어떤 이렇게 상가집 빈소 가고 문상 가보면 90 넘는 분들 엄청 많죠. 옛날에 별로 안 그랬어요. 저는 요새 103, 104세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 자리 찍으신 분들이 막 심심치 않게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30대, 40대, 뭐 50대 등등 계신 것 같은데 여기 30대에서 50대 하더라면 미니멈 세 자리는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무슨 특별한 사고나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그리고 여기 또 30대 정도 되신 분들은 110세가 아마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재수 없는 분은 뭐 120, 130세까지 이제 가는 거죠. 구글은 150세 프로젝트 해결. 그러니까 100은 넘어, 110은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만 50 넘으면 MPFC 노화된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노화가 되기 시작한 내 뇌를 붙들고 무릎 관절 뭐 이런 거 이거는 노화에서 소모품인데 이거는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60세 정도까지 정년으로 일하고 그 후에는 일할 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헤매다가 인생 70 고래 70 넘으면 그게 사는 거냐 이제 죽어라 이러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60세부터 연금하고 한 70세까지만 받아가세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설계자들이 만들었죠.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져나오고 있는 거죠. 평생 직장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일해야 되는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지금 30세다 그럼 70년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고. 일 이거 늙어가는 거 붙들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무시무시한 게 뭐냐 확 늘고 있는 게 제일 무시무시하고 확 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치매예요. 치매는 이 왼쪽 이 왼쪽 그래프 보세요. 한 80세 넘어서부터 이게 쫙 올라가죠. 사실은 30%가 아니라 사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90세 되면 반은 치매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몇 세까지? 100세 넘겨요. 그게 뭐예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반이 치매다. 이게 지금 확률이에요. 우리 치매를 향해 가고 있어요. 3분의 1은 뭐예요? 무조건 암이에요. 3분의 1. 그 치매 생기고 치매 생긴 사람 중에 암 생길 확률도 높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건 뭘까요? 치매나 암보다 더 사망원이 1위. 심혈관질환, 혈관질환이에요. 뇌졸중 뭐 뇌혈관 터지는 거 뭐 어디 혈관 심혈관질환 이거 혈관질환. 혈관질환이 우리를 죽게 하는 1번일 거예요. 1번 혈관질환, 2번 암, 뭐 치매. 이걸 다 펌핑하고 있는 게 당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각각의 질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 11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110세까지 사는데 진짜 암도 안 걸리고 나 암 안 걸려.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2 확률. 그중에 치매도 안 걸려. 그럼 곱하기 0.5. 그래서 나 심혈관질환도 안 걸려. 그럼 곱하기 0.2 정도 될 거예요. 뭐 이게 확률이 어떻게 돼요?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우리는 노화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을 향해 가요.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텨야 돼요. 마음 근력으로 잘 버텨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이 40세에서 60세 사이 여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이 늘죠. 근데 그 코릴레이션이 저 파란색 저 위에 있는 거 여자는 엄청 이렇게 늘죠. 그러니까 여자는 40부터 60세이다 그러면 체지방이 쫙 느는 거예요. 그런데 60을 넘어서면 좀 이렇게 퍼지죠. 그때부터는 좀 그게 약간 풀려요. 어떻게 사느냐 뭐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대로 산다 그러면 체지방률은 쭉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통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헬스 스팬이라는 겁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거예요. 수명은 연장됐어요. 여러분이 별다른 노력 안 해도 뭐 국가에서 하는 건강 검진 뭐 이런 거 해서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고 그래서 암도 좀 미리미리 발견해 내고 그래서 우리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헬스 스팬을 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수명인데 건강 활력이나 건강이 나이 들수록 내려가죠. 쭉쭉쭉쭉 내려가요. 요 그래프를 보세요. 예선 요거 쭉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다음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90세라고 칩시다. 요새 다 요새 여기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100세가 되는 거, 그러면 수명 연장. 그게 그냥 론제부티, 수명 연장. 이걸 느리는 거죠. 이렇게. 또는 뭐 요쯤 죽일 것 같은 요게 좀 느리는 거.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 선 있죠. 이 선이 뭐냐면 거동, 혼자 거동할 수 있을 정도의 헬스예요. 아까 얘기했죠. 혼자 화장실도 가고 뭐 혼자 쇼핑도 가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에? 먹을 것만 있고 이러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이 선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여기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뭐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이 기간이 지금 10년 이상 돼요. 죽기 전에 평균 10년 이상씩 한마디로 뭐예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의, 이 사회. 여러분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하냐고요.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 이러고 싶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나요? 지금 생각에는 이러면 외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자는 게 헬스 스팬이에요. 메디컬 3.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거동이 가능해. 그러다가 깨 죽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거 느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그걸 누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헬스 스팬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저 세 개를 누리는 법. 제가 얘기했어요. 뭐 해야 될까요? 1. 잠. 2. 잘 먹고. 3. 운동. 이 세 가지를 해야 이게 그래프가 절로 밀려요. 그 세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최겸과 김주환. 그래서 같이 지금. 그 세 가지 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해야 되는 거냐. 단순히 다이어트로 살 빼는 거 해요, 라고 하면 저는 최겸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최겸 선생님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걸 안 했겠죠. 근데 이거에 딱, 이게 중요하다는 걸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면과 관련해서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이게 뭐냐면, 사망 원인 1위, 저기 요 주황색이 heart disease, 심혈관 질환 하면 더 많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것도 일종의 심혈관 질환이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이게 당뇨예요. 즉 언제 이렇게 쭉 가면 55세, 50대 후반, 60대부터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건 각종 암이에요. 암 유발률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팍 이상해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하면 당뇨, 암, 무슨 심혈관 질환 이게 연결돼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 유발시키는 하나의 핵심 원인이 뭘까요? 에이징, 노화예요. 노화는 당뇨도 올리고 암도 올리고 심혈관 질환도 올리고 치매도 올리고 다 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노화를 늦추면 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티에이징 또는 리즈버네이션 뭐 나이를 거꾸로 먹고 말이야. 그 안티에이징 한번 뭐 안티에이징 한번 뭐부터 생각나요? 보톡스 맞고 피부 펴야 되나? 안티에이징 크림. 그 안티에이징이 아니에요. 진짜 항노화. 여기에 연구가 지금 많이 돼 있죠. 그러면 이 항노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 아주 핵심적인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혈당은 누구나 측정해야 돼요. 혈당은 쿠팡이나 무슨 온라인 거기 가보면 혈당계 3만 원 내면 좋은 거 사요. 100회 테스트할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따끔해서 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혈당 측정할 수 있어요. 앱 보면 모바일 폰에 앱 보면 혈당 입력해가지고 내 혈당 관리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일지 만약에 사잖아요. 그럼 혈당을 매번
관리해야 돼. 여러분 측정해야 될 거, 오래 살려면 몸무게 재는 것보다 더 자주 혈당을 재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초반에 많이 재두면 돼요. 내가 밥 먹고 나서 식후 15분 뒤 혈당이 얼마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이 얼마나 내려오고, 공복 혈당은 얼마고, 이거 특히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혈당 재잖아요. 당화혈색소 그거는 쭉 합친 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은 굶고 아침에 가서 배기하면 다 정상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진짜 당뇨 걸렸으면 거기 나오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사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혈당 피크 팍 올라가나,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빨리 팍 올라가는 식사를 하나, 그 다음에 팍 올라간 다음에 인슐린이 잘 작동을 해서 얼마나 다시 끌어내리나.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요. 한번 피 올라간 다음에 안 떨어져요. 잘 천천히. 3시간, 4시간 가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미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에서는 곧 당뇨로 7년 내지 10년 뒤에 갑니다. 한 70% 가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 전 단계일까? 제 생각에 당뇨 전 단계이신 분 여기 한 30%? 20%? 20, 30%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내가 순댓국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는가, 순댓국 먹을 때 고기부터 먹냐 밥 먹고도 먹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참고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사할 때 항상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채소 위주로 먼저,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갈 드는데 자 밥 먹자 그리고 흰 밥을 퍽 퍼서 쌀밥부터 먹으면 돼요? 아니요, 순서가 어떻게 되면 항상 채소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이런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쌀밥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훨씬 나아요. 식초도 앞에 좀 먹어주면 좋고. 그게 당뇨인데 그 당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여기 많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뭐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뭐냐면 내 피 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내 몸이 못 갖다 쓰는 거예요. 제대로. 무슨 뭐 대사, 절약형 대사로 전환됐든 뭐 어떤 이유로든 인슐린이 작동을 잘 안 하든 어떤 이유로든 내 몸에 혈액선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내 몸이 갖다 잘 못 써요. 그게 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치매예요. 그래서 당뇨랑 치매는 그냥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별개의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런 거 들어봤죠? 제1형 당뇨가 뭐예요? 처음부터 인슐린이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린애 얘도 위험한 애죠. 그 애들은 뭐 잘 먹고 생활 패턴 이상한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1형 당뇨. 그 애들은 계속 인슐린 주사 맞고 이래야 되잖아요. 2형 당뇨가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막 먹고 막 액상과당 즐겨 찾고 뭐 이러면서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맨날 인슐린 펌프 가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몸이 저항성을 갖게 돼서 생기는 게 이제 2형 당뇨. 그리고 항상 우리 성인병 문제는 2형 당뇨잖아요. 그 당뇨는 그 두 개예요. 1형 당뇨, 2형 당뇨. 그런데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이 최근에 3형 당뇨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에? 3형 당뇨가 뭐예요? 그게 치매예요, 그냥. 치매는 3형 당뇨로 봐야 된다. 그만큼 이건 무슨 얘기냐면 3형 당뇨가 뭐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치매랑 당뇨는 거의 동일한 질병이다. 그런데 당이 벌써 높아요. 50세부터. 100세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죠. 그렇죠? 혈당 관리해야죠. 그러면 이게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진국들이 뭘 하고 있냐면 당뇨를 국가경제를 파괴할, 국가경제를 파탄나게 할 가장 1번 원인으로 지목해요. 아, 당뇨 아니라 치매를, 치매를. 치매는 왜 그러냐면 다른 질병들은 그 암 환자다 그러면 간병인 한 혼자서 두 명을 볼 수 있어요. 웬만한 질병은 심혈관 질환이고 뭐 풍 걸리셔서 누워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들은 간병인 하나가, 그러니까 의료진 하나가 환자 둘을 봐요. 치매는 어떨까요? 의료진 둘이 환자 하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보험 그냥 시스템으로 안 돼서 우리는 뭘 따로 내요? 네? 의료비랑 뭐 따로 내요? 요양 뭐 보험. 요양보험이 뭐예요? 치매보험이에요. 치매는 돈 따로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혈당 관리 안 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된다. 그러면 그건 민폐예요, 아니에요? 네. 절대 패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지켜야죠.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에 돼도 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착하게 사는 법이 뭐예요? 나 건강하면서 의료보험 많이 내고 사는 사람. 이런 게 착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명과 질병, 의료비용과의 관계 뭐 이런 여기 나이 들면 확 이런 게 더 생긴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에이징을 처음에는 노화를 질병으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그 의료계에서 질병을 모를 질병이라고 보냐면 전체 인구의 50% 미만에게 생기는 어떤 증상이 안 좋은 증상. 근데 50% 이상에게 다 생겨. 예를 들면 다 주름이 생겨. 그러면 주름은 질병이 아닌 거예요. 다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거 질병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노화. 노화는 야 늙으면 다 늙잖아. 그래서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제대로 교육받은 노화 전문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뭐 내과 의사 하다가 내가 노화 좀 공부했어. 이 정도가 있지. 나 저기 노화로 내가 레지던트 과정 밟았어요. 불가능해. 왜냐하면 레지던트 과정이 뭐 내과 무슨 과 있듯이 노화과 이런 게 있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된다. 노화를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징이 하나의 질병이고 만병의 근원이다. 여기 있는 저쪽에 써 있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하는 법이 뭐예요? 마음 근력 키우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전활도 도움이 된다. 이건 뭐 여러분 다 보신 분들 아시겠죠? 운동이 중요해요. 수면, 식사 이런 거요. 움직이는 게 곧 살아있는 거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놀라운 통계 이런 거를 봤는데 아 운동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설문조사 이런 걸 해보면 운동에 대해서 설문조사 많이 하다가 하거든요. 설문조사 해보면 저는요 운동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운동 안 해요. 근데 운동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아 저는 뜻한 바 있어서 운동은 제 세계관과 맞지 않아요. 운동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어떻게 그 천박하게 운동하고 그래. 이런 사람은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다 알아요. 나 운동해야죠. 운동 왜 안 하세요? 아, 바빠서 못해요. 이게 다 답이에요. 바빠서 못한다. 운동을 바빠서 못한다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그럼 여러분 세뇌당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그 노화로 가고 있는 이 내 생명을 희생해서 바빠서 운동 못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걸 생각해 보면 바빠요? 바쁘냐고. 운동하면 이렇게 되고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 바빠서 운동 못해. 이런 걸 선택할 거예요? 아니죠. 근데 또 놀랍게도 실제로 어쩌다가 한번 뭐 야유회 가고 등산 가고 어쩌다 한번 뭐 수영하고 이거 말고 꾸준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꾸준히 운동한 사람 극소수예요. 진짜 적어요. 게다가 골고루 해야 돼요. 근력운동, 장력운동,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근력운동, 장력운동, 또 근력운동, 장력 섞여있는 필라테스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존투운동 같은 유산소운동 이거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수명을 늘리는 거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하나가 뭐냐면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그게 존투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엄청 활성화시켜주는 걸로 확실히 밝혀졌고요. 그러면 그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 이거 그게 노화 방지에 젊어지는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에너지 원이고 그 다음에 호르미시스라는 컨셉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일산화탄소, 방사능도 이거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건데 몸에 해로운 걸 살짝 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몸이
더 좋아져요. 이 신체한테 이런, 야, 내가 이러고 있다간 죽겠다. 그 상황에 놔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70, 80도 되는 그 적외선 사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땀 나기 시작하죠. 그 몸은 알아요. 나 여기 계속 있다가 죽겠다. 그래서 땀을 막 나고 힘들기 시작하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땀을 막, 그때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몸이. 또는 완전 콜드 베스라든지 찬매 들어가야 돼. 계속 있다가 얼어 죽겠다. 몸이. 이러면. 근력 운동. 근육에 어떤 타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게. 버닝 느낌. 이건 죽겠다. 단식. 굶어 죽겠네. 이런 이게 지금 말하는 이 호메시스라는 컨셉이 이게 노화 방지예요. 왜냐면 이런 그 강한 이게 오면 시련을 주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시련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썰트인 유전자. 그게 노화 방지 핵심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유전자를 가동시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열량이 안 들어온다. 야,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야, 이거 너무 뜨거워. 또 너무 차.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이게 가동이 돼요. 계속 하루하루 편하죠? 그럼 빨리 늙어요. 계속 편하면. 단,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건강에 잘못하면 무리하면 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방사성, 지나치면 다 해로운 거예요. 이거 사우나, 냉탕, 근육 훈련 다 지나치면 다 해로운 거예요. 자기 몸에 맞게 딱 해줄 필요가 있다. 썰트인 유전자.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를 계속 그 썰트인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대학의 아주 제일 유명한 그 항노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2 max 이런 개념인데 뭐 최대 산소 흡수량?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최대 산소 흡수량, 이거는 운동하면 늘어나요. 운동하면 늘어나요. 존트 트레이닝에도 이게 많이 잘 늘어나요. 상위 2.5% 그룹, 그게 뭐냐면 인구, 여러분 인구 전체 중에 상위 2.5%로 VO2 max가 좋아. 연령대별로 떨어지는데 그 연령대에서 VO2 max, 아이폰 같은 데 보면 앱 보면 그거 다 내 VO2 max 나와요. 그 VO2 max가 상위 2.5%야 라고 하면 하위 50%, 그냥 평균 이하인 분 다 보다 모든 종류의 사망 원인이 5배 이상 감소하는데 아직 어떠한 트리트먼트도 이런 효과,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보면 돼. VO2 max 높아? 아, 이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겠네. 예를 들면. 그거 하나예요. 그럼 VO2 max를 늘려야 되잖아요. 존트 트레이닝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이거 좋아져야 돼요. 그럼 VO2 max가 올라가요. 운동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불로장생의 약이에요. 자, 운동을 내가 한 시간 제대로 딱 했어. 그건 뭐냐면 정말 항노화제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런 약이 없어요. 운동이 진짜 약이에요. 적당하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약. 그 다음에 근력과 근육량도 중요하고 사망률에 있어 3배 차이 이거는. VO2 max 5배 차이. 이거는 3배 차이. 존트 운동을 계속 해라 하는 그 얘기고요. 이건 자세한 건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역학이라고 있어요. 에피디모로지. 그게 뭐냐면 음식을 이거는 그 피터 아띠아라는 분이 최근에 아웃리브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강조하고 있는 얘기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걸 역학적 연구라고 하는데 역학 우리가 뭘 먹으면 좋아? 뭘 먹으면 안 좋아 이거 있죠. 커피 마시면 좋아? 암 걸려? 안 걸려? 야, 뭐 버섯 먹으면 좋대더라 안 좋대더라. 그거 여태까지 영양 연구 다 나온 거 먹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늘이 좋대더라 안 좋대더라. 항암 효과 있다. 다 하면 진짜 모든 음식이 발암 물질이에요. 진짜요. 발암 물질 없는 음식이 없어요. 모든 물질이 웬만한 거 다 항암 물질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를 그 영양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뉴트리셔널 사이언스는 아직 엄청 헤매고 있어요. 하나 분명히 얘기할게요. 붉은 고기 먹는 게 좋아 안 좋아? 아직 모른다가 답이에요. 아니 그 무슨 소리야? 그거 먹으면 직장암 걸리고 막 그리고 대대적인 연구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2017년도에 나온 연구에 보면
대대적인 연구예요. 불고기 뭐 레드미트 많이 뭐 어떻게 17% 증가해요. 대장암이. 오, 그럼 17% 증가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도 썼듯이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진짜 그 사람이 몇 그램 레드미트를 먹는지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미트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뭐 매일, 뭐 일주일에.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부정확하죠?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7% 효과? 그건 효과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입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담배 피면 폐암 생긴다? 근데 그 입증, 뭐 아니다, 뭐다, 그 담배 회사랑 싸우면서 소송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죠? 결국 확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믿어. 담배 피면 폐암 생긴대.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1000에서 2500% 증가돼요. 이 정도 돼야 진짜 나쁘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배 피면 폐암 생기지. 그건 2500%. 레드미트 먹으면 직장암 생기지. 그건 17%. 거의 그리고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레드미트 먹는 사람은 아울러 술도 좀 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뭔지 이거 푸드 퀘션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격한 통제 연구, 클리니컬 스타디가 아니에요. 클리니컬 스타디 하기도 어려워. 클리니컬 스타디 사람 갖고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고기 먹여서 암 걸리나 이거 사람 갖고. 그러니까 맨날 쥐 갖고 하는 거예요. 쥐 갖고. 근데 쥐랑 또 인간은 엄청 또 달라요. 쥐 8시간을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8시간 먹었대. 사람도 8시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쥐의 하루가 인간의 하루랑 같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이 다이어트보다는 그 피터 아티아 같은 사람은 뉴트리셔널 바이오케미스트리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뉴트리션 영양학적 생화학 그 분야는 아직 연구하기도 힘들고 사람 대상이죠. 뭘 먹여보고 실험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 효과잖아요. 꾸준히 뭘 먹어야 암이 얼마나 생겨? 이거 어떻게 실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많은 사람 먹고. 그래서 황당한 연구 결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에 한두 잔이라도 술을 먹는 사람이 한 잔도 안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한 잔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와인 한 잔 정도가 좋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이게 그 에피데미올로지의 한계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냥 설문조사 해보니까 하루에 한 잔 먹는 사람이 진짜 오래 산 거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루에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은 더 빨리 죽은 거예요. 왜? 하루에 한 잔도 안 먹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니까. 그 사람 원래 아픈 사람이었던 거예요. 통계적으로. 아니, 그렇게 지금 막 웃잖아요. 이거 유명, 이거 아주 천재적인 그 유명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 막 돈 엄청 들어가지고 몇만 명씩 데이터 갖고 몇십 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온 결론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컨트롤 한다고 그래요. 컨트롤해서 질병의 유무, 술을 왜 안 먹는가에 대한 컨시더레이션 다 해가지고 엄밀하게 보니까 단 한 잔이 아니라 단 한 방울도 건강에 안 좋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걸. 한 잔이는 좋다. 그거는 통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대더라, 뭐가 안 좋대더라 이런 거 휩쓸지 마세요. 그런 휩쓸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정말 과학적인 연구 결과 뭘 먹어라 얘기하는 최경 선생님 같은 이런 말을 저 부른 보람이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그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참 높게 최경 선생님 높이 평가하는 게 열려 있어요. 항상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교적으로 흐르면 안 돼요. 어? 종교적으로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세요. 최경 선생님이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가만있어. 그래서 뭐라는가 말라는가 막 이게 흐리멍덩하잖아. 뭐 좀 잠이나 잘해, 운동하래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거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뭘 먹어 말하라, 뭐가 좋대더라, 극단적인 무슨 뭐 이런 거는 종교적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곡물을, 그레인을 먹어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를 대는데 진짜냐? 단순한 에피데미올로지 데이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근거가 뭘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 혈당을 맨날 재라. 이런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